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게 식온입니다. 식온. 제6식의 상속식을 식온이라고 원수님이 해놨죠. 그게 전달되면 그 다음에 수온이 옵니다. 수온은 수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받으면 뭐죠? 고수. 즐거움을 받으면 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불고락수라고도 하죠. 불고락수라고도 하죠. 예. 그 삼수, 사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수온이 오면은 그 수온을 괴롭고 즐거움을 받아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상온 있잖아요. 그죠? 상온. 매실을 요즘 이렇게 아까 살구 먹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끄러운 살구를 옆에 콱 물으면 상온 하면은 수상, 행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그 느끼는 순간에 살구를 씹어 먹지도 않은 사람이 입에서 침이 질 흘리면 뭡니까, 이게? 육체가 동안거리니까 뭡니까? 세곤입니다, 세곤. 예? 왜 그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서면은 발끝이 막 지릿지릿하고 막 머리끝이 쭈비쭈비 서잖아요, 그죠? 머리끝이 쭈비 서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은 몸에 충격이 왔다는 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입니까? 세건마, 세곤입니다, 세곤. 그런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수상행, 식수상행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끊어지는 사람은 뭐, 저 욕심 없는 스님을 이제 보면은 그 벼랑 끝에 거기 가서 가만히 서가 있어요. 모 스님이라고 말씀 드리진 않겠는데, 호리낭창한데 쩨맨한 스님인데, 나이도 저보다 젊은데, 어릴 때도 이래 보면 그거 가서 가만히 서가 있는 거야, 벼랑 끝에. 우리는 그거 가면 막, 가기도 전에 10m 전부터 막 다다다다 떨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 스님은 그렇게 사시는 것도 깨끗한데, 그렇게 욕심이 없대요. 겁도 없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수상행식이 그러니까 맑히는 스님인가, 정념을 지내는 스님인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 그 스님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걸어다니는 간세음보살님 같아. 남하고 싸우는 것도 없고 남 말하지도 안 하고 근데 혼자 좀 잘난 척은 많이 하셔. 예. 잘난 척 하셔도 괜찮지. 그 다음에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면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면 태에 들고 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보리심을 내는데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선지식을 성김에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이 우치 산란하지 않으며 마군의 업을 여의어 마음이 뭐 칠한치 않다고 해야 되는 게 낫겠네요. 칠한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보살행을 닦음에 마음이 칠한하지 않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저기 십행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십행품은 어느 품의 그림자이겠습니까? 십해양품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십주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행품은 궁극적으로 어느 품의 조금 작은 그림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십지품의 작은 그림자가 이제 십행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래 십지품쯤 돼가 여러분들 나중에 경전을 보시게 되면은 야, 이게 계속 자라 가지고 조그만 게 자라 가지고 이렇게 큰 것쯤 되거든요. 그 십지품쯤 되면은 이제 군뱅이가 이제 땅에서 나와 가지고 매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느낌입니다. 그 군뱅이하고 매미하고는 영 딴판으로 보이잖아요. 군뱅이는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십지품쯤 되면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그래서 십지품부터 이제 견도, 수도, 진정한 수도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